저희 누나가 4개월 전에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났어요. 세상을 떠났어요. 장례를 치르면서 누나가 왜 그렇게 갔는지 알게 됐는데 그 매형이 꽤 오랜 기간 외도를 해서 큰애는 대학생이고 작은애는 초등학생인데 큰애는 눈치를 채고 있었고 작은 조카는 어려서 뭐 그냥 조금 애들도 힘들어했어요. 근데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집이었거든요. 큰애가 엄마를 발견했어요. 아, 어떡해. 그래서 애도 더 많이 힘들어했고 근데 지금 작은 조카애가 너무 어리죠.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커요. 그래서 한 번씩 보면 애가 좀 이상하다 느껴요. 어떤 면 이상하세요? 그러니까 학교도 가기 싫어하고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하기가 싫다고 계속 울고 불고 난리인 거예요. 초등학생이라고 했잖아요. 누구보다도 가족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충격은 클 수 있어요. 아이는 지금 누구랑 같이 생활하고 있나요? 매형하고 같이. 형만? 네. 그것도 사실 삼촌 입장에서는 너무 싫을 거야.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그 뭐 삼촌 입장에서 그게 너무 싫다고 해서 그걸 강제로 떼어놓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두 사람 사이 관계는 아빠까지 뺏어버리면 이건 아이한테 정말 애가 싫다 큰 그러면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떨어지기 싫은데 억지로 떼어놓을 수는 없는 아이한테 되게 큰 충격이 엄마 아빠 같이 없어지면 그러니까. 이 사건이 있을 때까지도 외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던 건가요? 예 사건 전까지 근데 누나가 마지막으로 당일 아침 누나 친구 한 명에게 녹음 파일 하나 하고 매형한테 전해주라고 이렇게 톡을 남기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. 이게 마지막으로. 이 통화 녹음은 어떤 내용이에요? 매형하고 상관녀하고 이게 실수로 녹음됐는가 봐요. 둘이 통화하면서 그걸 누나가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폰을 보다가 발견이 된 거겠죠. 언니 나 때문이야 자기야 안 그렇겠어? 아무 문제 없었던 과정에 와이프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나 때문이거든. 나라는 존재가 딱 들어와가지고 너 때문이 아니야. 그래 너하고 나하고 싸우면은 최고로 또 들어본 사람이 또 우리 와이프야. 난 그거 싫어. 그건 맞아. 그래. 그냥 나랑 싸우고 없어지면 우리 끝나면 와이프가 홀값 나지. 무슨 정신 상태야 난 진짜. 그러게. 그 상간녀는 사실 뭔가 대가를 좀 치러야 되겠다. 너무 못됐다. 응? 마음 자체가 너무 못됐어요. 둘이서 당당한 거예요. 외도를 하는 게. 그러니까 이미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여자도 유부녀예요. 자식 유부녀예요? 네. 자식 둘이나 있어요. 상간녀의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? 이제 알게 됐어요. 장례 치르고 나서 제일 처음에 경찰서를 갔거든요. 이런 내용으로는 형사 쪽으로 처벌할 게 없다 하더라고요. 관통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으실 거예요. 현장을 덮치면 되잖아요. 아니 관통죄 자체가 없어졌으니까. 관통죄 자체가 없어졌으니까. 아, 그거 없앤 거 잘못된 거 같아.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죠. 저한테 용서를 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. 뭐 커피를 한잔 하자는데. 어떻게 커피 마십니까? 뻔뻔해. 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 커피 한잔 하자고 지금 무슨. 근데 그 여자가 매형 말로는 보통이 아니라 하더라고요.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자기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서 해줄 게 없다. 용서만 해달라. 상간녀가 회사는 어디예요? 그냥 가정주부예요. 아, 가정주부예요? 사는 집 명이 누군지 확인해 보실 수 있잖아요.
어떻게 통 안 되면 아유 뭐 주소 아세요? 몰라요. 저는 전화번호밖에 모르는데 전화번호도 지금 바뀐 걸 알고 있어요. 통신사를 통한 사실조회하면 소송 단계에서 그 개인정보는 알아내실 수 있고요. 재산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뭐 가압류 같은 것도 미리미리 생각을 해보시고요. 정 안 되면 그 집안에 있는 동산들 있죠. TV라든지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딱지 붙인다고 하잖아요. 그런 거라도 하셔서 끝까지 받아내세요. 그래,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내야지 자기가 잘못한 죄의식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거죠.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자를 안 받아도 돼요. 대신에 이 여자를 좀 벌을 주고 싶어요. 네, 벌을 주고 싶어요. 나는 네가 돈을 주든 안 주든 상관이 없다. 어떻게라도 나는 나를 괴롭힐 것이라고. 우리만큼의 상처는 못 받을지언정 그게 누나를 좀 달래주는 것 같기도 하고 가족을 잃었는데 무슨 용서가 필요하냐고. 지금 가족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? 엄마한테는 얘기 못해요. 엄마가 장례 치르면서 두 번이나 쓰러지셨거든요. 아,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요. 큰 조카가 저한테 얘기해요. 아빠 좀 안 다치게 해달라고. 아빠가 미우면서도 아빠 좀 안 다치게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두 명을 다 소송하려고 했는데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. 첫 번째로는 이제 상간료 소송이 있어요. 근데 상간료 소송이라는 거는 상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고 이미 누나분께서 사망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는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.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식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배우자는 남편이고 자식들이 두 명 다 미성년자였다고 하면 사실 법정 대리인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가 상간료 소송을 해야 되는 좀 이상한 모양새가 되는 거잖아요. 다행히 이제 큰 조카가 대학생이라고 하셨으니까 상속인으로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. 의뢰하신 분께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으신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이 나의 정신적인 피해 이 부분을 보상해달라고 해서 단독으로도 좀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상대방은 소장을 받으면은 재판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. 근데 보통 이런 소송 같은 경우는 피고가 법정에 나오기 싫어하거든요. 그냥 본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고 면목이 없잖아요. 상간이라는 소송 자체가. 그래서 대부분 변호사를 대신해서 세워요. 그래서 직접 좀 법정 앞에서 사과를 받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판사님한테 요청을 하세요. 피고가 직접 나와서 나한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. 이런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물론 이거는 판사님의 재량이기 때문에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정도로 큰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판사님은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 제가 이 용기 내서 여기 온 이유가 잠깐 부른 바람이라도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갈 수 있잖아요. 좀 알리고 싶어요.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한다고. 다른 피해자는 또 나올 수 있잖아요.